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회사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되는 말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. 취업 준비가 끝나고 나면 꽃밭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회사 생활이 더 지옥 같을 때가 정말 많아. 하지만 오늘 가르쳐준 이 세 가지 워딩을 이용한다면 회사 생활이 나의 입장에서 더 편해질 거야. 첫 번째, 제가요. 자, 내가 만약에 상사와 관계를 안 좋게 만들고 싶다. 그러면은 남발해도 되는 말이야. 제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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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이런 말이 언제 나와? 뭘 시켰을 때 나오잖아. 뭐 내일까지 보고서는 마무리해줘. 제가요? 막 이렇게. 다 들었잖아. 왜 제가요? 라고 물어보는 거야. 하기 싫으니까 말하는 거잖아. 근데 우리가 회사를 내일 퇴사할 게 아니잖아. 제가요? 라는 말을 조금 더 예쁘게 바꿔보자. 아, 알겠습니다. 언제까지 필요하세요? 수긍을 한번 해보는 거야. 거절은 하려면 뒤에 해도 돼. 1번, 오케이 해줄 수 있는 상황이야? 그럴 때랑 not okay가 있을 때 있잖아, 불가능할 때. 자, 오케이일 때는 아, 언제까지 필요하세요? 라고 하고 언제까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. 내가 안 될 때 있잖아. 그럼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최대한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미안해요, 이런 느낌을 담는 거야. 아, 그때까지 필요하시군요. 근데 제가 수요일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?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럼 어떻게 돼? 현명하게 거절하는 게 되는 거야. 자, 두 번째, 언제요? 자, 이런 말을 보통 언제 해? 상사가 분명 취준이한테 말한 적이 없는 내용이야. 아, 언제요? 아, 언제요? 아, 언제요? 근데 분명 이걸 말했다고 해. 시켰다고 해. 상사는 나이가 많아, 적어. 나보다. 많잖아. 그럼 기억력이 나보다 좋아, 안 좋아? 안 좋아. 그러니까 언제요라고 말하지 말고 한번 바꿔서 얘기해보자. 어차피 언제 말했는지 상사도 몰라. 어제라고 하면 너가 기억할 거 아니잖아. 그러니까 아,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라고 얘기해 보는 거야. 언제인지 알아서 뭐 할 건데. 일주일 전에 말했으면은 그게 뭐 괜찮은 거고, 사실은 말 안 했으면 안 괜찮은 거야. 어찌됐건 해야 되는 일이잖아. 그러니까 아,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라고 나의 관점에서 얘기해 주는 거야. 그럼 상사가 어때? 고맙잖아. 그러니까 예뻐해 줄 거고 다음에 설명할 때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. 자, 마지막 세 번째, 왜요? 왜요? 왜 그랬어? 왜 이렇게 했어? 이런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어, 나한테 따지는 건가? 나한테 불만이 있는 건가? 이렇게 생각을 해. 왜긴 왜겠어. 그냥 그런 거지 뭐. 왜라고 얘기해봤자 납득할 만한 이유는 어차피 안 나와. 그러니까 이럴 때는 워딩을 조금 바꿔보자. 바로 특별한 이유라고 대신 물어보는 거야. 아,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? 라고 물어본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줄 거야. 내용은 똑같아. 하지만 뭐든 조금 더 길게 말하면 공손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야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세 가지 꼭 기억하고 대신 쓸 수 있는 말 활용해보고 후기도 남겨줘.